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제가 또다시 미국 힙합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미국 혹은 영국 혹은 유럽 이제 이런 나라들의 이제 힙합 뮤직비디오를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저희 우상, 제가 또 가장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 디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aka Puff Daddy aka Sean Puffy Combs aka 최근에는 러브까지 있죠. 수많은 닉네임을 갖고 있는 저희 우상입니다. 배보이의 수장 디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Act Bad, 이 뮤직비디오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피처링도 있죠. Fabulous 그리고 City Girls.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비기의 음악을 듣고 미국 힙합을 알게 됐거든요. 비기의 음악을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드보이 아티스트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기, 퍼프 데디, 메이스, 112, 뭐 더 LOX, 페이스 에반스 이런 아티스트들 항상 저의 어떤 뭐 카세트, CD 플레이어에 저의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전 배드보이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다가 Fabulous, 뉴욕 브루클린을 대표하는 제가 좋아하는 또 롤모델이죠. 옷도 굉장히 잘 입었고 또 한때 또 힙합씬에서 좀 저는 Fabulous 같은 래퍼를 아이돌로 봤었어요. 굉장히 멋있었고, 그리고 퍼프 데디가 예전에 함께했던 트레이디로 파트 2 저는 아직도 잘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핫한 여성 듀오 영 마이애미와 JT로 구성된 시리걸 좋아하죠. 근데 이 아티스트들이 뭉쳐가지고 Act Bad라는 뮤직비디오를 내놨는데 아, 곡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공개되자마자 하루종일 음악도 듣고 뮤직비디오도 봤던 것 같아요. 또 이 곡에 대한 막 여담도 찾아보니까 나중에는 뭐 피처링에 대한 보상인지 퍼프 데디가 시리걸스의 멤버 영마이애미한테 그 샤넬 샵에 가가지고 샤넬 선물을 엄청 하고 간 그 영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음악가로서의 면모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막 크게 보여주지 않았던 디디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악을 조금씩 내놓았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작년에 디디가 만들었던 싱글 Gotta Move On 피처링 브라이스 틸러, 그것도 굉장히 저는 즐겨 듣고 있고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라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새로운 곡 가지고 오면 기대가 됩니다. 뮤직비디오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디디의 Act Bad 피처링 Fabulous 그리고 City Girls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Just like bad boy, the bad boy. Bad boy처럼 움직여야 된다. 어? Act bad. Oh, director Kid Art. 저 이분 알아요. 제가 왜 아냐면 전 이 자막이 익숙한데 제가 많이 기억하기로는 Fabulous의 뮤직비디오를 이 키드 아르트가 굉장히 많이 연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Act bad if you look good, act bad. 최고의 뱅어가 되겠죠? 아, shit. 오. 역시나 랩은 타이트하고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Fabulous의 그 데뷔 앨범 Get Up Fabulous부터 뭐 Street Dreams, Real Talk, 뭐 From Nothing to Something 앨범 다 갖고 있고 다 너무 아직도 잘 듣고 있어요. 그만큼 Fabulous의 팬인데 아, 아직까지도 Fabulous의 벌스는 핫하고 지지하는 팬들이 많아요. 역시 굉장히 화끈합니다. 최근에 본 힙합 뮤직비디오 중에 제일 화끈해. 오. 저는 이 곡이 약간 디디와 Fabulous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핫한 것도 있지만 리듬이나 바이브를 들어보면
그냥 마이애미 스타일, 쓰리 걸즈 스타일 있죠. 쓰리 걸즈 스타일에 최적화된 비트라고 봐요. 아마 디디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 쓰리 걸즈를 섭외하는데 섭외를 아마 쓰리 걸즈가 당연히 제일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섭외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액배 훅 진짜 캐치하죠. 오. 아니 어떻게 50이 넘어도 아직까지도 현역이에요 이 형님은. 아 트랙이 진짜 좋아. 저는 그냥 한국인이 제가 한국에서 듣는 미국 힙합 팬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쓰리 걸스는 영마이애미와 JT의 벌스가 둘이 콤비네이션이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느낌 약간 앙칼진 고양이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서 되게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사람의 벌스는 그냥 네스티하다는 느낌? 오 약간 라이브가 흑인의 입장이 아니라서 뭐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들었던 릴킴이나 폭시 브라운 같은 그런 뭔가 높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가진 약간 그런 느낌을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한테는. 그냥 호텔에서 즐기는 그런 화끈한 파리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담았어. 아 이거 나이트클럽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건가 보다. 네, 이런 나레이션이 좋아요. 퍼프 데디의. 그러니까 막 배보이 수장으로서 액 배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더 그레이티스트 내가 최고고 난 진짜 씹어먹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 암시 자기 주문을 거는 거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나 이런 모먼트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존경스럽고. 디디의 어떤 감성이나 바이브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거친 트랙이 나왔다고 보여지죠. 근데 또 이렇게 마지막은 굉장히 자기 동기부여, 예, 자기 긍정 약간 이런 나레이션이 있는 느낌으로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저는 가끔 디디의 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보면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을 막 그 포스팅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멋있는 사람 같았어요. 힙합 씬의 거대한 빌리언네어 중에 한 명인데 끊임없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고 자기가 해낼 수 있다고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식을 자기 암시를 계속 넣어.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일마다 연전연승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비기의 음악을 듣고 퍼프 데디를 알았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트렌디한 감각 같은 거를 유지하면서 배보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 난 그것도 너무 멋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 패블러스 얘기를 해야겠어. 너무 좋아하는 래퍼라서 참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전 트레이리로 파트 2 이후에 오랜만에 보는 조합이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그 벌스 주고받는 느낌이 너무 감동이야. 저 순간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주고받는 벌스에서 예전에 퍼프데디한 메이스를 보는 것 같았어. 난 메이스에 너무 팬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판타스틱 듀오? 판타스틱 콤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 저 이 트랙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뭐 가끔씩 이렇게 보면 퍼프데디의 거친 면모들을 볼 수 있는 트랙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좋았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